탕수육 솥다리 하나 시켰는데 이 집 탕수육 기가 막히거든요. 찹쌀 탕수육 먹어보겠습니다. 와, 이 꺼버릇 없이 찹쌀탕수육이고요. 겉바속촉. 네, 딱 그 말이 맞습니다. 네. 새콤달콤한 맛이 맛있어요. 네, 그리고 고기짜장이 나왔습니다. 이야, 비주얼 보십시오. 계란 하나 싹 올라가 있고, 네. 계란 밑에는 불맛을 간직한 고기들. 와, 일단 불향 좀 맡아볼까요? 와, 불향 작살. 맛있게 비벼서 먹어보겠습니다. 네. 아, 일단 고기부터 먹어보겠습니다. 와, 불맛이 살아있습니다. 불맛이, 이게 불맛이야. 이게 고기도 뻑뻑하지도 않고요. 간도 잘 돼 있고. 아, 일단 불맛이 굉장히 좋습니다. 자, 이 불맛 나는 고기를 짜장면이랑 같이. 이야. 짜장도 짜지도 않고 너무 달지도 않고 딱 좋아요. 여기다가 계란 노른자를 딱 또 터뜨려야지.
짜장면에 전체적으로 불맛이 다 섞여 있어서 먹는 그 풍미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네, 짬뽕 나왔고요. 예. 짬뽕 위에 통으로 된 갑오징어 한 마리가 딱 올라가 있네요. 아우, 다리 봐봐. 귀엽네. 예, 먹기 좋게 갑오징어 잘라야 되겠죠? 와, 오징어 보십시오. 대박. 국물이 되게 시원합니다. 매콤하고 깔끔해요. 은은하게 불맛도 올라오고요. 면발 또한 짬뽕이랑 잘 어울립니다. 일단 오징어가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가 있다는 게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짜장면 다 먹고 짬뽕은 좀 남았는데 이게 워낙에 배불러요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